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제가 우리 사회적 가족인 우리 가족이 한 선생님도 그렇고 저와 또 가족들이 함께 농사진 동과, 동화라고도 하고 동과라고도 하죠. 동과라는 뜻은 겨울의 과일이라는 뜻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, 이 동과는 100kg도 되는 거 있대요. 농사가 아주 잘 젖었어요. 이거는 아무것도 약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. 그리고 얘는 알카리 식품이에요. 이거는 동의보감에 이렇게 돼 있죠. 살을 찌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. 살을 빼고자 하는 사람만 먹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게 동과죠. 여러분, 이건 알카리 식품이기 때문에, 알카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소화불량이나 팽만감 같은 게 있을 때, 그리고 또 위에 위산과다가 많이 있을 때 산도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. 그리고 여기는 칼슘과 철분과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어서 또뼈 건강에도 좋지만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으면 겨울에 여러분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비타민 C, 독감이나 감기 걸렸을 때 아주 도움이 되죠. 그리고 얘는 변비라든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장 건강에 좋죠. 노폐물을 다 배출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몸속에 염증도 없애준다 그러고요, 여러분. 그리고 얘는 폐에서 열이 폐의 열로 인해서 기침을 많이 하면 그 기침을 가라앉힌다고 그래요, 여러분.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 이거 드시면 좋다고 그랬고요. 우리 잘 됐죠? 풀 속에서 이렇게 잘 자라죠? 지금. 그리고 간 건강에도 좋다고 그랬고, 간 건강이 좋으면 여러분, 눈 건강에도 좋은 거죠? 나이 들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계속 그러잖아요. 그럴 때 굉장히 좋고, 피부 건강에도 너무 좋다고 그래요, 여러분. 소변, 그러니까 왜 자고 일어나면은 전신이 붓는 분들이 계죠. 손발이 붓고 전신이 붓는 분들은 꼭이 동과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, 여러분. 그리고 얘는 식이섬유 덩어리예요. 식이섬유 덩어리.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.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당뇨 있으신 분들이 갈증이 굉장히 심하잖아요, 여러분. 갈증이 너무너무 심할 때그 갈증 해소에 이 동과 즙을 드시면 너무 좋고요. 특효라고 그러죠. 갈증의 특효, 여러분. 그리고 얘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고요, 여러분. 피로 회복에도 굉장히 좋고, 일단 얘는 칼로리가 너무 낮아요. 굉장히 낮거든요. 그리고 왜 소변을 볼때 여러분 그 탁한 색이 나오잖아요. 오줌 색깔이 탁하잖아요. 그럴 때 탁한 소변 볼 때도 굉장히 좋고요, 여러분. 그리고 얘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압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. 혈압을 많이 내리니까 여러분 너무 좋죠. 혈압에도 좋고, 그 다음에 해독. 몸속의 독소도 노폐물 같은 걸 배출하니까 독소 해독 작용에도 좋고, 염증 해소에도 좋고, 굉장히 많아요, 여러분. 소화 기능에도 좋고, 95%가 다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, 여러분. 이게. 근데 지금 딴 거를, 이거를 장아찌도 담고, 뭐, 이거를 말려가지고, 꼬지를 만들 수 있고, 뭐, 여러 가지 할수 있는데, 너무 무게가 많이 나가서, 이거는 여러분에게 판매는 안 되고, 동과즙으로 이렇게, 세 박스에 15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. 한탕 내리는데, 한탕에 세 박스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50봉씩 해서, 세 탕이 나오니까, 15만 원씩 해서 이렇게 판매가 되니까, 여러분, 지금, 주문 들어갑니다. 여러분, 제가 설명한 거 여러 번 들어보세요. 들어보시면, 아, 뭐에 좋은지 아실 거예요, 여러분. 아셨죠? 저희가 농사지어 무농약으로 진 거니까 주문 들어갑니다.